여러분 그러면 셀카로 한번 바꿔볼게요. 들리나 봐주세요. 아니야 담배 피우는데. 나 했어요. 어 이건 더 안 이쁘게 나와 대신. 셀카도 들려요? 어 이게 더 좋대. 다행이다. 그러면은 오 여러분 내 얼굴 보지 마요. 됐다. 아 이거는 더 안 이쁘게 나와. 너무 사실적으로 나. 너무 싫어. 자. 아, 배고파. 밥 먹으러 가자, 이제. 어. 어디로 갈래? 바로 앞에서 먹을까? 싱크가 밀린다고? 근데 그건 어쩔 수가 없어. 여러분들 좀 이해 좀 해주세요. 어, 진짜 어쩔 수가 없어. 왜냐면 이게 아이폰 X6라 가지고 최적화가 안 돼 있나봐.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릴게요. 어. 너무 밀린다고? 봐봐. 저 얼마나 밀려요? 까비 아까 손이 500개미씩 말씀해주세요. 아 배고파. 씨. 싱크 너무 밀린다고. 얼마나 밀리는데? 이거 설정하는 거 있나? 싱크 설정 있어. 잠깐만. 해외 바나나 가져갈까? 예. 죄송해요 여러분들. 아 이거 생각대로 세울 수 있어. 생각대로 세울 수 있어. 아 이렇게. 싱크 지금 더 밀려? 아까 까비 아까 소녀 죄송합니다. 미션 말씀해주세요. 아 김어디 안 밀린. 안 밀린다고요? 근데 싱크 밀리는 건 어쩔 수가 없어. 지금 제 핸드폰이 배터리가 다 돼가지고 어쩔 수가 없어요. 오빠 저기 숟가락 타고 이렇게 하면 은지가 눈나니가 세워 봐. 세워 똑같을걸? 세워 봐. 저 바지락 칼국수랑 그 다음에 게장이요. 게장. 아 내 거 충전해. 사장님 그 핸드폰 충전기 있어요? 아 이것 좀 충전시켜 주시면 안 될까요? 아 귀신인지 맹맞아. 어렸을 때 갔던 기억이라서. 아 여러분 아까 놀이기구 봤잖아요 저. 어렸을 때 아무도 진짜 무서웠거든. 네 고맙습니다. 아니 죄송한데 이거 TV 그 본사 가운데 꺼도 돼요? 제가 지금 방송 중인데 이게 너무 시끄러워. 이거 꺼도 되나요? 이거 꺼. 감사합니다. 아 이게 뭐 갑질이라니. 아 인터넷 방송 지금 3만 명이 보고 있습니다. 3만 명. 채팅 열려. 밥 먹고 본포카 파이팅. 아이 노잼. 본포카 형님. 그 범퍼카 말고 그거 허리케인? 무슨 소리야? 왜? 야 차라리 진짜 범퍼카 말고 형님 그네 탈게. 그네 지혜가 그네? 그네 뭐 아 나도 했으니까 나 진짜 생각해. 뭐, 난 재미가 없어. 왜냐면 나 범퍼를 안 먹으니까. 그네가 뭐야? 그네 막 돌아다니는 거 위에서 있잖아. 그 뭔 소리야?
그네가 어딨어? 아씨를 나는 아 너도 타라고 싫어 나 허리케인 나 혼자 탈게 그럼 내가 자꾸 내가 허리케인 아니 허리케인 재미없어 그네 아니야 허리케인 아 그네 타자 반복하지 재미없어 진짜 아 진짜 나 진짜 다 걸고 안돼 난 진짜 절대 안 타 나 싫어 나 그럼 진짜 난 진짜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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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아 아니 난 진짜 안될 거야 난 싹 다 걸고 안 탈 거야 난 절대 안돼 난 진짜 나 진짜 겁나 나 옛날에 롯데 할 때도 프렌치 레볼루션 타고서 기절해가지고 거기 그 의무실 갔다 왔는데 자꾸 진짜 아, 진짜 궁이세요? 진짜 나 그 컴플렉스 있어서 싫어 나 그래서 나 아니 진짜 궁이세요? 그 이후로 한 번도 못 타봤어 나 이거 진짜 흥분해 나 진짜 나 그때 그 기억나면 소름 끼쳐 나 진짜 나 그럼 나 타라고요 아 싫어 나 그럼 혼자 허리케인 아니 혼자 바이킹 탈게 아니 타라고 아니 혼자 꼭대기 봐가지고 아파 타라고 싫어 또 타라고 했다 여러분 혼자 바이킹 아니면 혼자 그 허리케인 탈게 타라고 했어요 어제 그 바이킹 못한게 나도 타라고 했어요 너 원래 근데 답니다 형님 근데 답게요 싫어 나 근데 아 진짜 안 좋아 그럼 타이거 진짜 안 했어요 아 근데 안 돼 나는 진짜 안 돼 아 진짜로 한번 그때 기절해가지고 나 감기 때문에 나 무서워 나 놀이기구 타고 맨날 사진 찍으러 가는데 아, 너 맨날 아 진짜로 그래 나 너무 무서워 아 진짜 죽자 생각하고 안 나고 나 싫어 차라리 죽을래 별로 안 무서워 나도 진짜 무서워 난 그 심장 떨림이 무서워 어머니 그네 타보셨습니까? 네 그네 그 저기 월미도 네 그거 별로 안 무섭죠? 네 안 무서워 아 무섭다 싫어 타니까 싫어 저기 공포증 있는 사람들은 못 타 예? 그네도 못 타 저기 공포증 있는 사람들은 아래 내려가는 것도 심장 세다리 내려가는 것도 그 실험을 보내주나 그리고 막 저기다 그거 치자 싫어하는데 뭐 이렇게 보고 사진 찍고 그거 봐 그러면 허리케인 탈게 허리케인이나 혼자 바이킹 해꼭대기 나 혼자 이거 들고 제발요 진짜 나 원래 바이킹도 못하는데 아 근데 미션 방송이잖아 아 근데 나 진짜 그건 안 돼 나 진짜 진짜 제발 나 진짜 아 저 아 내가 제발 아 진짜 제발 진짜 아니잖아 무 진짜 한번 타줘 한번 타줘 아 진짜 안돼 아 그래서 아, 허리케인 미션 방송이잖아 바이킹 탄다니까 근데 바이킹 탈게요 오빠는 왜 맨날을 벗고 다니고 예? 춘대 맨날을 왜 벗고 다니는 거야 아 제가 좀 장난잡니다 아 좀 한번 타줘 아 그러니까 혼자서 허리케인 탄다니까 허리케인도 무서워 아 그럼 여러분 이렇게 할게요 제가 아 내가 타면 재미없다니까 네? 오빠가 제일 재밌어 제가? 내가 타? 기절을 해? 그럼 핸드폰에 떨어뜨려? 그 방송 못해 아니야 재채기는 어떻게 해? 와 음식 야 존나 맛있어 볼이 막 빨리 먹고 나갈게요. 싫어, 천천히 먹을 거야. 우와, 찌개까지. 우와, 칼국수. 제가 할게요. 아까 이놈은 좀 하다며, 참아. 잘 먹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자 형님 범퍼카? 범퍼카 탈게요 그럼 미션이니까 범퍼카 타자 범퍼카 탈게요 홀 아니 이렇게 이거 오빠가 없는데? 범퍼카 탈게요 그럼 나보고 또 그네 타라고? 장난도 아닌데 아마 그건 뭐 언니 많이 안 먹어가지고 그런 거 재미없다니까 진짜 그럼 내가 타? 먹고 탈까요 그네? 아 그네 탈게 그럼 내가 진짜 무섭다 근데 우리 엄마랑 해서 탔는데 그게 어떻게 되는 줄 알았어? 한 바퀴 올라가서 돌고선 내려오는 거야 야 에버랜드 그 익스프레스 그거보다 무섭다니까 안전벨트 쭉 올라가서 한 바퀴 돌고 쭉 내려오는 안전벨트 아니 근데 오빠는 상남자인데 안 무섭겠다 맞아 상인은 어디 갔어요? 아, 네.
먹었던 거네. 야, 이거 어디야? 아, 귀신의 집은. 야, 나 진짜 세상에서 제일 이해가 안 가는 귀신의 집 가서 막 비명 지르고. 그건 이제 꿈과 주저 떠는 새끼들 진짜 싫어요. 예? 그게 뭐가 무서워요? 나 손이 얼었어. 나는 면을 너무 좋아. 아, 맛있다. 이거 송이꺼다, 송이꺼. 나 시라국이 제일 맛있어. 다 먹어봤어. 그냥 드립치지 말더라. 응? 이 싱크 밀린 거 셀카 때문인 건가? 심한가? 야, 싱크가 그렇게 심해? 얼마나 쟤 몇 초 뒤에 나오는데. 와, 이거 계속 진짜 맛있어, 이거. 뭐야, 이거? 내장이잖아. 내장 제일 맛있는 거야. 내장? 내장에다가 비용을. 3초, 4초, 너무 심한데? 나 진짜 공포의 집은 내가 어릴 때 빼고 한 번도 안 가봤는데. 여기 있어? 응. 어디 있니? 살아. 몇 분이 너 가봤어? 응. 너랑 가봤는데. 여기 초등학교 때부터 있어. 여기 초등학교 때 간다. 옛날에 여기가 엄청 나 애기였을 때 6살 때인가? 그럼 누구랑 가봤냐고. 유명했을 때 여기서 가요대전 같은 걸 했었대요. 근데 그때 실망했는데 내가 무대에 난입했었대. 아빠가 말해줬어. 나 한 6살 때, 7살 때. 여러분들, 게장은 여기다가 싹싹 비벼가지고 바로 이제 보리어발 한 개 다 얹어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싹싹 비벼줘. 아, 뭐해. 아니, 싹싹. 제일 맛있는 부분은 왜 떨어뜨려. 누구 넘어가. 자, 이렇게 비벼가지고 여러분, 간장게장은 오빠처럼 저렇게 먹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내장이 있으면 내장. 아, 뜨거. 제가 간장게장을 진짜 좋아해요. 진짜로. 어우, 얘 맛있네. 간장게장 다 먹었네. 아, 연기 떨어졌잖아. 너무하고 떨어진 거. 공보 체험하라고? 아까 저 500개 손님 어떻게 할까요? 빨리 말해주세요. 범벅 같아요? 범벅아 재미없어. 탈 거면 그냥 갈게요. 범벅아가 어린애들이 타는 거잖아. 범벅아 타는 거랑 범벅아 탈게. 네, 노잼. 탈 거면 진짜 무서운 거 타는 게 낫지. 그러면 귀신의 집 가고, 그다음 또 별풍 쏜 사람 있으면 바로 그냥 귀신의 집 갈게요. 아, 그냥 갈게요. 그냥. 그냥 닦게요. 일단 미션이잖아, 얘들아. 가긴 가야지. 지혜만 그네 타라고 합니다. 아, 싫어, 싫어. 나 그네 안 타. 진짜 못 타. 진짜 안 돼. 진짜로. 아, 나 그네 말고 딴 거 해줘. 아, 나 그네 진짜 안 돼. 진짜로. 미션이. 아, 나 진짜 그네 안 돼. 아, 나 무섭다니까. 아, 나 가뜩이나 겁 많은데. 안 죽는다고.
그래 떨어진 내가 잡았지. 뭐 진짜 떨어지면 이렇게. 이렇게 아니 진짜 근데 나 혼자 따라고 하셨어? 뭐. 아니, 나 징징이야. 나 징징될 거야. 계속 징징될 거야. 제발요. 싫어. 저 따라야 돼. 아, 그 사랑했잖아. 아, 징징이, 나 징징이, 나 징징이, 나 개징징이. 가야 돼. 아, 싫다, 이거. 진짜 안 살 거야. 그 말은 안 돼. 싫어. 그럼 입도할래, 그냥 할래? 별로 안 와. 아니 이렇게 강요도는 차라리 딴 거면 내가 어쩔 수 없구나 하겠지만 좀 진짜 못하는 거라 놀이기구는 형님 제가 탈게요 형님 제가 타겠습니다 와이프를 위해서 형님 가능하죠? 지금 안 탄다고 그러니까 제가 탈게요 형님 제가 상담자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어리네요 형님 진정한 상담자가 뭔지 진정한 배기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형님. 표정 한 게 안 그려지고. 딱 이 표정. 딱 이 표정 기억하세요. 딱 이 표정으로 탑니다. 어쩔 수 없어. 밥 먹, 다 먹었다 가자. 다 먹었다 가자. 응? 다 먹었다 가자. 아니, 남았잖아. 빨리 면 먹어. 가자고. 면 먹자. 형님 사이다 한 병만 드리겠습니까? 사이다. 친구는 어쩔 수 없어 얘들아. 폰이 S4가 아니라 가지고. 가자. 이해가 안 돼요. 나 고수 공격 이해하는 것 같아. 아니, 내가 탄다니까. 가자고. 꺼져있잖아, 이거. 좀 다 너무 그래야 내려가서 토하지. 꺼져있잖아. 내가 토르면 안 돼. 빈속에 토하면 힘들어, 빨리 먹어. 내가 타는 거 못 봤네. 너는 무조건 내가 먹으면 바로 나가야 돼. 왜요? 왜요? 그리고 오늘 10시 다 먹었다 가자 사료 좀 따봐라 진정한 상남자 숟가락으로 탑니다
대신 그네 허리케인 두 개 타주세요. 미안, 두 개는 안 됩니다. 미안, 두 개는 안 돼요. 한 가지만 고르세요. 두 개 타주면 풍 써고 그네 하세요. 드라군 하세요. 편의도 가서 물 사서 물 사고 하세요. 여러 가지는 안 돼요. 한 가지만 고르세요. 가자 이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못 따. 가자. 카메라 들어가. 좀 일어나라 이제 좀. 자 갑니다. 예, 잘 먹었습니다. 야 계산. 자, 이 사람한테 당한테 시켜.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자, 형님, 그네 탑니다. 아, 핸드폰, 내 거 핸드폰. 아, 진짜. 왜 그러냐, 진짜, 정신머리가. 아, 진짜, 채팅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네, 진짜. 와,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큰일 날 뻔했어. 나 담배 한 대 때리고 그네 타러 가자니까. 시원하더라, 고맙다. 역시 니들밖에 없다. 식구들 가면 대패하지. 나는 원래 이제 밥을 내가 먼저 먹으면 다 일어나야 돼. 내가 먹으면 다 일어나야 되고 내 주변 이제 물건도 남이 챙겨줘야 돼. 예? 싱크 안 맞는 건 뭐 어쩔 수 없어요. 야 싱크 때 지혜야 말 좀 잘. 아까도 보세요 여러분들, 진저가 산난제가 뭐겠어요. 네? 그렇게 무섭다는 위에서 밑으로 노리기고 그거를 진짜 폰도 그냥 이거 안 잡을 때 안 잡고 폰 한 개 딱 한 개 들면서 오빠 저기 놓고 하고 있어 봐. 나 바로 앞에 있어. 라이터 아까 오빠가 가져갔어. 카드 어딨어? 야 빨리. 아니 라이터 라이터를 못 잡아가지고 타가지고 하니까 진짜 적당히 징징대라 진짜. 아니 라이터 나한테 없어. 아 나 진짜 혹시 철거하세요? 철거하십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인질 테스트하면 난리 나죠. 아까 봤지? 사람 다 쳐다보는 거. 그러니까 내가 지금 존나 무서워. 지금 패션이 딱 보세요. 조이던 바지. 약간 폭 느낌 난단 말이야. 폭 느낌 난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사진 찍어달라 뭐 이런 말 안 하지. 아까 전 막 뒤에서 사진 찍고 난리 났어. 어? 아이고 빵감 느껴지고. 야, 침 뱉는 게 뭔 영전이야, 이씨. 그럼 침을 계속 삼켜야 돼? 침 뱉는 게 뭔 영전이야, 길거리에. 진짜 여러분들 내가 예전에 방송에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대한민국 국민 중에 4명 중에 1명은 철거를 무조건 한다.
왜냐면 내 지금 즐겨찾기 숫자가 120만. 120만이에요. 네 명 중에 한 명은 무조건 철구를 알아. 아마 한번 해봐? 지나가는 사람, 나이 많은 사람 해가지고 철구하세요. 혹시, 뭐, 이름은 들어보셨어요? 이름 들어봤다 그러면 난 아는 거잖아. 다 알지. 인지도는 진짜 웬만한 그 A급 연예인 부럽지 않습니다. 내가 뭐 가오 떨고 허세 떨려고 그런 게 아니라 인지도만큼은 아프리카에서 저를 이길 사람 아무도 없어요. 허세 좀 그만 떨으라고요? 허세가 아니라 이거는 있는 자의 여유예요. 있는 자의 여유. 네? 얘도 지금 날 잘 만나가지고 성공한 인생이고. 오빠 나 앞에 생각 보고 이제 갈 거다. 안돼 나도 갈 거. 아 진짜 갈 거라고. 이제 갈 거라고. 갈 거라고. 가자. 아 잠깐. 담배 꽁초는 쓰레기통에. 자 가자. 가자. 휴조. 자 그네 타도록 할 그네. 현님 그네 타도록 하겠습니다. 무조건 알지. 잠시만. 야 그네 어디서 타더라? 근데 어디 있어? 근데 이게 좋은 게 오빠가 핸드폰을 안 들고 쳐도 돼. 뭐? 앞에 카메라가 달려 있어. 그래서 오빠 표정이 보여. 보인다고? 어. 소리가 안 들리잖아. 소리 들릴 거? 소리 안 들려. 나 그런 거 바퀴 잡고. 어째? 뭔 소리야? 다 길 건너고 있는데. 뭐 차도. 진정한 상남자가 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진정한 상남자. 에버랜드 가서 이스프로스를 제가 세 번 영상 타고 왔어요. 소리도 들린다. 소리도 들려? 소리 들린다고? 뭘 부하에 맞아지는 소리가 미쳐. 야, 그네 타려면 어디로 가야 돼? 여러분들, 군인도 저를 알아요. 군인이 모를 수가 없어. 일로 와. 빨리 와봐. 저쪽에 전화하시네. 네트워크. 혹시 철구라고 들어왔습니까? 아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필성! 협동! 예? 협동? 원래 어떻게 합니까, 협동은? 협동입니까? 저는 총! 총! 아, 고등학생이에요? 어, 반갑다. 조심히 하자. 어, 다리 찍었다. 찍었다. 가자. 어, 자, 보셨죠? 자, 그냥 젊은이들은 철구하면 다 알아. 거기가 아니야. 야, 말했지. 인지도는 최강이라고. 야, 네트워크 환경이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버퍼 없죠? 왜 이 글이 뜨지? 왼손이 그게 아니라, 원래 오른손이. 이렇게 칠까? 이렇게. 이렇게. 필! 쏙!
너 뭐해? 너 뭐 뭐해? 아니 처음 먹으러 왔냐 지금? 아 할아버지 혼자 그렇게 하더라고. 착한 척, 굉장히 착한 척. 이거 얼마예요? 네? 이거 얼마예요? 4,000원. 아 이쁘시다. 아 진짜 예뻐요. 저 아세요? 네. 아 진짜요? 아유 감사합니다. 너무 심하다고 이거 한 개 주세요. 이거 얼마예요? 5,000원. 보보심하다고? 왜 보보심하지? 야 뭐 너 켜놨어? 아니. 와이파이 같은 거? 아니. 야 버퍼 왜? 왜 버퍼해? 버퍼가 왜 심해? 아 찍어도 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야 버퍼가 심하다고? 야 버퍼 심해? 야 너 이거 와이파이 켜놨지? 아니 나 와이파이 아니거든. 여기가 지금 버퍼 존인 같다. 아니 같이 찍어요. 저 찍는 게 아니라 뒤에 찍는 거였어요? 같이 찍어요. 하나 둘. 아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먹을게요. 예. 정말 좋아요.